깜짝 놀랄 일을 제가 들었어요. 네.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네.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가 있었고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청권자에서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네. 아,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TV 토론입니다. 여기 보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손준성 대검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할 엄호한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뭐가 다르죠? 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단을 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엄호한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관으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자기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는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어떤 그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박범계 장관님,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은 인수인계 안 합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현직 장관이. 인수인계 안 합니까?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했는지 여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는 거죠. 자, 박범계 장관의 이 말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범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이건 안 되는 거죠.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전임 총장과 손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이렇게까지 발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증거가 남았어야 돼요. 검찰총장이 고발을 야당에 시켰는데 그 고리가 어떤 검사였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왔어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의 느낌대로 몰고 가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 CG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고발 사주라기보다는 제보 사주예요. 이 얘기를 유인태 전 의원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박지원 국정원장이 올 들어서만 최초의 뉴스 제보자라고 하는 분과 세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2월 14일 날은 무려 5시간을 만납니다. 2월 14일에도 굉장히 외교안보에 위기가 있었어요. 혹시 CG 준비됐습니까? 네, 위기였고. 자, 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2월 14일에 공관에서 5시간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제보자하고는 8월에만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시내 유명 호텔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외교안보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잘못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 보고 있죠? 장관님. 제가 뭘 반성을 했습니까? 예단을 하는 듯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야당 의원이 했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보고 있다? 상상력을 발휘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뭘 예단했고 뭘 단정을 했죠? 장관님, 1997년 대선 전국 당시에 여당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하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수사는 안 된다. 왜? 대선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검찰총장이 건의를 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의 비자금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저는
이 일화하고 지금의 사안은 정확하게 부합이 안 되죠. 왜? 이때는 증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여당 정권 인사들이 몰고 가고 있는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뿐입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객관적 증거 무시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박 장관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97년 대선 앞두고 DJ 비자금 수사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YS라든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유,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예. 진짜 모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사안까지 아시는 장관님이 이런 잘 모른다고 했죠. 의원님의 바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논법과 제 논법은 다르고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단하지 않았고요. 예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실체적인 규명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옆에 계시는 공수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